호시기가 뭐죠? 그 상당 비싸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좋은데. 안녕하세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완도지원의 오성진입니다. 호시기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호시래기는 홍조류 바다 식물로서 세계적으로는 약 한 110여 종,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완도 장공에 이르러서 약 15 종류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호시래기는 우리가 그 국수발 같이 길게 한 4m, 5m까지 뻗어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해조류를 말합니다. 호시래기 인공 종묘 배양 기술은 자연에서 시작하던 모조를 어미용으로 쓰기 위해서 포자가 형성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자가 원하는 만큼의 포자가 형성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바다에서 그걸 채취해 와서 육상에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인공 포자를 방출시켜가지고 시줄에다가 붙인 기술이 바로 인공종묘 배양 기술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는 약 5배에 달하는 고수도 품종이다 보니까는 그무 수요가 증가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나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이나 또 어린이들 성장 발육 촉진, 그 다음에 체내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키는데 그 의로운 식품이고, 여성들이나 신세대에서 다이어트를 열풍이 일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구됐던 조건을 만족시켜가지고 대량 포자를 방출해서 인공종묘 배양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빨리 포자를 성숙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성숙 과정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이제는 성숙이 돼가지고 방출할 시기에 이르렀다. 그 점을 판단해가지고 모조를 바다에서 채취해 와서 쉽게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자극을 준 것입니다. 하나는 민물 자극과 하나는 건조 자극. 그 조건을 맞춰줘가지고 이번에 인공 포자를 부착하게 된 것입니다. 부착 상태 확인한 결과 현미경 100배율 시야당 5개 내지 6개의 포자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그 일주일 후 쭉 관리를 해와가지고 약 한 15일, 2주 후에는 포자가 완전 착상이 돼가지고 자라나는 것 같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직립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직립된 게 약 한 40% 정도 직립된 상태를 보이고 아주 양호한 상태로 지금 배양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과정과 가식 과정, 그 다음에 생산 단계를 거치면은 내년 6월까지는 인공종묘에 의한 생산까지 과정이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내년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인공종묘 배양 기술이 보급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그런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